둘이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 하나가 될수 없다. 이야, 좋은 얘기네. 맞아. 둘은 남남이다. 맞아. 계속, 근데 계속했어요. 각자 비밀의 방을 가져라. 그분은 어떻게 되죠? 가정생활은 편안하세요? 완전 좋으시죠. 어, 그래요? 각자 비밀의 방을 가져라. 뭐 이러면서 얘기해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좀 술렁술렁했어. 게다가 축가도 그때 전인권 형님이 와서. 결혼식인데 검은색 퍼포먼스도 아니고 머리 이렇게 막 소리 되게 진짜 크게 노래 저는 뭐 좋았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 말이 서로에 대한 욕심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절대 진짜 하나는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작은 것들 노력하는 거죠. 아, 좋은 얘기야. 그리고 조그만 거에서 서로 공감돼서 형성됐을 때 그때 기뻐하고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윤정 씨나 그 아나운서 분이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대로 가면서 동반자로 사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주례 선생님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얘기야. 네. 장윤정 씨가 지금 남편보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약간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남편 기죽지 않게 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좀 그거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네. 특히 남자들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단둘이 네. 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이죠 둘만의 예. 어떤 그 환율을 만들어서 도정환 씨가 1,000원을 주면은 장윤정 씨는 10,000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아니면 둘만의 그런 거로 이상하게 저 10,000원 자 바꿔주세요 이러면 10만 원 주고 뭐 그거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겪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솔직히 객관적으로 수입이 더 많지만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 너무 쿨한 것도 자존심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솔직히 남편의 월급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는 만큼 저한테 주고 제가 알아서 생활을 하지만 가끔 이제 월급날 되면 물어봐요 오늘 돈 안 들어왔어? 왜 나한테 돈 안 줘? 약간 이렇게 투정어린 이야기 그럼 되게 이제 좀 알았어 오늘 월급날이니까 입금할게 이러면서 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제 선물을 사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쇼핑을 하나를 해도 인증샷을 보내요 그래서 여보 결혼기념일 며칠인데 선물 미리 고마워 이러면서 제 카드로 사도 허락을 받고 항상 고맙다고 인증샷을 보낸다던가 결혼기념일 선물 좀 땡겨받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애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뭐, 같아요 하긴 뭐 그거는 진짜 네. 현명한 방법인데요 다 마음에 와닿아요? 네 저도 동영환 씨 기 살려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도 장윤정 동영환 이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동영환 장윤정이라고 불러달라 아니면 하다못해 술집 예약을 할 때도 경환 씨가 예약할 거예요. 미리 전화해놓고 도경환 씨가 아, 저 도경환인데요. 그럼 그쪽에서 아, 예, 윤정 씨랑 오실 거죠. 이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아니, 그런 건 어때요? 요즘 있잖아요. 성을 합쳐가지고 도장윤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그래. 장동건 고세훈씨도 네, 장동건이니까 여기는 지금 도장 커플 도장 커플 뭐 김희선 씨도 한 말씀 해줘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결혼을 그렇게 반대할 거예요? 축복해주면서 제가 우리 유리 씨의 한 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많이 느끼는 바가 큽니다 네. 네. 자, 유리 씨 한 줄 건강검진을 받듯이 정신검진을 받자 이건 진짜 와닿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제 정신과 검진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예, 3년 전에 제가 예? 아까 왜 변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때가 딱 정신검진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좀 많이 변화했었어요 또 받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때 이제 막 그 표절 사건 때문에 쉬게 되면서 막 모든 인기를 다 잃을 것 같고 막 그 제가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막 맨날 술로만 이제 막 지새고 그러다가 재동이 오빠가 아 김재동 씨 네, 너 한번 가봐 걔도 좀 가야 되는데 갔다 왔대요 아, 그래요? 자기 걔한테 항상 그러고 야 좀 가 너 매일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가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리야 너 요즘에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사실 뭐 큰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그 말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면은 다들 그냥 지나치죠.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를 그때 저는 느꼈거든요. 특히 이런 좀 연예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그래.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 직업에 예.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건강, 정신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뭐 선생님은 어떤 뭐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그냥 그게 똑같아요. 예. 신체 검사하는 것처럼 다각도에서 검사를 해요.